육수리는 아주 진짜 정말 진짜 피곤한 사람이에요. 내 상관이 육수리라, 내 사장이 육수리라 하면 그 들어가 일하면 안 돼요. 딱 감투에 욕심이 많은 사람,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갈려요. 감투. 승진이죠? 아, 내가 뭐, 어? 이 상무보다 부장이 좋고, 부장보다 이사가 좋고, 어? 그렇게 감투 욕심이 엄청 많아요. 남을 짓밟고라도, 예, 자기가 일어서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기적인 스타일이죠. 자, 장점요. 아, 그리고 육수리는요, 남한테 절대 도와주지도 않고요, 도움도 안 받아요. 내 거, 내 거. 도와주지도 않고, 또 나도 도움 안 받아요. 밥 굶고 앉았지. 절대. 부모, 형제 간에도 그래요. 장점은요, 금방 말했죠. 감투 욕심이 강하다, 많다. 이것도 장점이 돼요. 통이 크다. 모든 일에 완벽하다. 딱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론과 논리의 발달. 이게 딱 장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완벽하고 정확하고, 뭐, 이거는, 다른 수리도 들어가죠. 그래서 딱. 특히 이론과 논리, 말도 잘하고. 이제 단점이 더 많아요, 육수리는. 단점은 냉정하고 실리적이다. 앞에서 나서지, 우리가 3, 5, 이 지금까지 홀수는 앞에서 나선다 했죠. 데모도, 아, 내가 그말안 했나? 삼수리, 오수리는요, 데모해도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모든 일 내가 먼저 하고 사람을 시키지만, 육수리는요, 뒤에서 조정해. 자기는 안 하고, 말로 조정해요. 이론과 논리에 밝다고 했죠. 그래서 말로 뒤에 다 시켜요. 그게 아주 이기적이죠. 피곤하죠. 그 주위 사람이 피곤하고 부하 직원이 없죠. 그런 사장 밑에서는 직원들 다 나와요. 그리고 한번 실수하죠. 절대 용서 안 해요. 자기는 실수해도 넘어가지 마. 부하 직원한테 이걸 시키고 자기는 다른 일을 했어. 이제 부하 직원이 이 결재를 받으러 왔는데 그때는 막 잣대도 재고 꼼꼼히 다 해갖고 숫자 하나만 틀리면요. 절대 용서 못해.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육수리는 6하고 9가 나왔을 때는 문수를 꼼꼼히 바랐겠죠. 0 하나가 천만이 되고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되잖아요. 그0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과 9가 나왔을 때는. 9는 문수로 이제 우리가 하니까. 특히 6과 9. 6도 문수가 돼요. 7하고 6 넘으면 아까 6이 100원도 된다 했죠. 몸이 아파서 내가 입원한다? 입원 문수도 돼요. 9만 입원 문수가 아니에요. 6도 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안 한다. 부모, 형제 간, 친구 간에도 이자 놀이를 한다. 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해요. 이건 사수리와 좀 비슷하죠. 이수리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인데, 육수리는 뒤에서 시키는, 조정하고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나서지 않아요. 부하자한테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사수리와 육수리요. 아까 사수리 때는 내가 육수리가 나올 때 한번 꺼번에 말하려고 안 했는데, 적으세요. 사수리와 육수리는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수리와 육수리가 그런데, 육수리는 더 심해요. 특히 또 육수리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요, 상대방한테 흠이 들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기 흠을 들켰는데 그 사람의 과거에 더 잘못된 흠을 자꾸 무마시키는 경우 많아요. 그 비겁하죠. 예. 네. 남의 흠을 잘 잡아요. 그걸 기록을 해놨더라도 돌진해요. 자기 불리해질 때. 그냥 물귀신. 맞아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이왕 죽을 거 같이 죽자. 물귀신 잡자. 그렇지만 사수리는 안 그래요. 사수리는 동정심도 굉장히 많다겠죠. 부모, 형제, 정도 많다겠죠. 육수리는 동정심도 없고, 금방 말했죠. 니거니 거, 내거내 거. 부모, 형제, 정도 없어요. 꼼꼼히 지그란데 따진다 했죠. 그래서 집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가계부를 적는 스타일이에요, 육수리는. 사수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육수리는요, 콩나물 얼마, 뭐 얼마, 자기가 가격 부족해요. 그 부인도 피곤하고, 자식도 피곤해요. 꼼꼼히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용돈 주라카 뭐 얼마 필요한데 만 원 하면 만 원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미리 말해라. 그럼 어린애들이 어떻게 쓸 줄 알아요. 뭐 하루에 만 원까지 다 사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 떡볶이 다 사줄 수도 있고 그래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가정에서도 사수리 우리는 못 사는 그런 예 사수리는 여기 가면 양반이죠. 그래도 꼼꼼히 적어요. 예? 꼼꼼히 이렇게 적더라고요. 누가요? 사수리. 예 적지만 육수리 보라는 거예요. 사수리는 꼼꼼히 적지만 육수리는 그냥 딱 펼쳐놓고 며칠 전에는 300원인데 왜 오늘은 500원이냐 그걸 따져요. 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별에 갔을 때는 조용해요. 그 사수리는 이런 성격이에요. 어? 올랐네? 그만. 또 내려가면 어? 내렸네? 그만. 그런 성격이에요. 내려갈 때는 조용했다고 올라가면 이제 자기 부인이 삥땅을 치실까 보세요. 집에 그런 사람 상관이다. 또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볼펜 심이 다 되면 심을 쥐야 새 심을 주잖아요. 예. 네. 이런 회사가 옛날에 있어요. 있었어요. 우리 제주 사업할 때, 그죠? 있었어요. 이 강희규 씨라고, 그죠? 있었어요. 그런, 볼펜 심을 다 쓴 거 가져왔는데도 날짜를 찾아요. 육수리 상관님. 언제까지? 예, 사람이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면 빨리 딸잖아요. 왜 빨리 딸겠냐. 쓸데없이 낙사하지 않았냐. 막 꼼꼼히 따져. 주면서도 욕 들어먹어요. 그러시는 맡은 일은 꼼꼼히 잘한다. 육수리는 간이라 간료형이라 완전 간료형. 공무원 중에 완전히 뭐 짠돌이 공무원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육수리 공무원들을 한테는 뭐 뇌물도 필요하고 네 것도 안 받고 내 것도 안 받고 꽁술도 안 사주고 꽁술도 안 늘어먹고 엄청 피곤하겠죠. 공무원님은 좀 융합도 되고 통도 크고 해야 되는데 얼어먹더라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요 남자도 이렇게 피곤한데 여자는 또 더 잘 따져요. 따져요. 여자 육수리 만나면 진짜 피곤해요. 이 매화육수에서는요 여자들이 다 피곤한 성격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앞으로도 그래요. 여자들이 애교가 없다 무뚝뚝하라 여자들이 온기가 없다 솔로가 많다 사수리는 여자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기가 세다 그러면 사수리 부인을 우리 부인이 사수리면 그 남자는 엄청 편하죠. 일 안 해도 집에 육아만 잘하면은 여자가 돈 벌어오니까 기가 세다. 다 그런 거 육수리도 그래요. 다. 기자들은 좀 그래. 그래도 양가는 좀 괜찮아요. 양가는. 언가는 예, 이래서 구슬이까지 정말 피곤해요. 예. 그래서 연애할 때든 결혼해서도 남자 애정이 좀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바람 피우냐? 내가 뭘 못했나? 또 그걸 또 따져요. 그렇지만 솔로들은 또 없어요. 육수리 여자들. 그래도 또 남자들 데리고 살아요. 뭐 밤에 뭐 뭔가 뭐 또 할 때는 또 잘하는가 봐요. 웬만하면 솔로가 없어요. 삼수리도 솔로가 많다. 에 일수리도 솔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육수리 있는 여자들 좀 그런 것만 따지면은 빼면은 솔로는 없어요. 육수리는.